순행을 사용하는 쪽의 온도는 마이너스 1.8도이고 공냉을 사용하는 쪽의 온도는 7.6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이페아입니다. 이번에는 동일한 환경하에서 순행을 사용하는 열전소자 모듈과 공냉을 사용하는 열전소자 모듈을 동시에 구동하여 각각의 냉각 성능을 비교해보고 기타 장단점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험에 사용된 열전소자 모듈은 모두 120W 동일한 출력이며 하나는 순행에 의해 열전소자에 발열부를 시켜주고 다른 하나는 공냉, 즉 쿨링팬으로 열을 식혀주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먼저 순행 방식의 열전소자 모듈을 살펴보면 상단에는 순행을 위한 워터블럭이 장착되어 있고 하단에는 온도 차이에 발생한 냉기를 불어내는 팬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열전소자에 의해 데워진 물을 냉각시키기 위한 물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실리콘 호스를 사용하였습니다. 라디에이터 순행 키트에서는 열전소자에 의해 데워진 물을 식혀주며 펌프를 통해 식혀진 물을 다시 열전소자 쪽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공냉 방식의 열전소자 모듈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단에는 열전소자에 의해 데워진 열을 방열판과 팬을 통해 식혀주고 하단에는 온도 차이에 의해 발생된 냉기를 불어내는 팬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모듈에 DC 12V 전압만 공급해주면 동작하므로 시스템 구성 및 동작 방법이 앞서 설명한 순행 방식에 비해 아주 간단합니다. 스티로폼 박스 안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각각 온도계를 설치하였으며 외부에 현재 실내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온도계를 준비하였습니다. 대략적인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시계를 준비하였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스티로폼 박스 내부 사이즈는 가로 21cm, 세로 21cm, 높이 16cm로서 약 7리터 정도의 용량에 해당됩니다. 준비가 모두 끝났으며 이제 가동을 시작하겠습니다. 3, 2, 1, 스타트! 이제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8배속으로 재생합니다. 가동을 시작한 지 약 12분이 지났으며 현재 순행 측의 온도는 마이너스 0.7도 공냉 측의 온도는 8.5도로 약 9.2도 정도의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열전소자를 식히는 과정에서 발생한 열로 인해 실내 온도는
가동 전보다 1도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가동을 시작한 지 약 50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수냉측의 온도는 마이너스 1.8도까지 떨어졌고 공냉측의 온도는 7.8도까지 떨어졌으며 온도차는 9.6도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일한 용량의 열전소자를 사용하는 경우 수냉 방식이 공냉 방식보다 월등한 냉각 효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냉각 면적, 내용물의 종류와 양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약 9에서 10도 정도의 온도차는 작은 온도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냉 방식은 모듈과 전원 외에 라디에이터, 펌프, 물탱크, 호수를 포함하는 많은 추가적인 부품을 필요로 하고 이를 거치할 수 있는 공간이 요구됩니다. 또한 이를 구입하는 비용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비해 공냉 방식은 모듈과 전원만 있으면 기본 구동이 가능하므로 간결성과 비용 절감 측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장점과 단점이 분명하므로 사용하는 용도와 기타 현장 요구 조건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